황금라들, 요즘 몸매 관리 다이어트는 잘하고 있어? 뭐라고? 여름 다 지나가고 찬바람 부는 계절에 무슨 다이어트냐고? 그래, 사실 지금이 몸매 관리 비수기잖아. 근데 어떻게 사람이 365일 관리만 하고 살겠니?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. 그 살이 꽉 찬 꽃게, 그리고 싱싱하고 쫄깃한 대야, 그리고 통통하고 막 야들야들한 꼬막까지 건강 제철 음식들을 또 챙겨 먹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. 근데 이것저것 조금씩 먹다 보면은 살찌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? 너무 슬프다. 그런데 그거 알아? 조금씩 찌다 보면은 다음날 막 옷도 막 태가 달라지고 짠 거 먹은 다음에 막 엄청 붓는 거. 그래, 나는 그래서 다이어트나 건강관리는 계절 없이 맨날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해. 내가 키도 크고 조금 길쭉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른 체질인 줄 알았지. 아니라고? 근데 사실이 아니고, 사실 나는 예전부터 촬영장에 누들컵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유지어터야. 요즘에도 샐러드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꼭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. 궁금하들, 평소 건강관리나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? 유산소? 근력? 식단? 무엇보다 너는 체지방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. 왜냐면 체지방률이 높아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거야. 그래서 내 체중에 맞는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또 식단 관리, 또 근육을 키우는 근력 운동까지 체지방 관리를 꼭 해야 돼. 그런데 안 그래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이것도 할 수 있겠어? 나 못해. 나 진짜 못해. 그래서 간편하게 체지방 관리에 도움을 주는 아이를 가져왔어. 바로 딥트 31의 딥트 31 피치맛번이야.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궁금러들이라면 그 딥트 31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? 제품만 출시했다 하면 동시에 올리브영에서 판매 재구매율 1위를 차지하는 브랜드잖아. 그 중에 피치맛번은 체지방을 혼쭐내주려고 만든 야심찬 제품인데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엄청 핫하다고 해. 사실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야. 이거 진짜 내돈내산으로 먹고 있거든? 내 찐친이 뭘 먹고 있는 거야. 그래서 그거 뭐냐 했더니 다이어트 할 때 약간 더 효과를 준다고 해가지고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딥트 31이었던 거야. 그래서 나는 딥트 31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마다 항상 쟁여놓거든. 진짜야. 내 찐친은 알 거야. 우선 케이스를 보면은 너무 예쁘지 않아? 이거 사탕 케이스 같기도 하고 뭐 화장품 케이스 같기도 한데 사실 이거 핑크핑크한 게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어. 근데 케이스만 예쁘다고 혹하면 안 되겠지?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? 효능이지, 효능. 잠들기 전에 한 알만 먹어주면은 890칼로리를 태워준대. 궁금러들, 체지방 890칼로리를 어떻게 태워야 되는지 알아? 수영을 100분 이상 해야 되고 계단 오르기는 140분 이상 해야 된대. 나 이렇게 오래 해야 되는지 상상도 못했어. 너희들 힘들게 퇴근하고 왔는데 계단 오르기 140분이랑 수영 100분 할 수 있겠어? 나 절대 못해. 나 운동 정말 싫어해. 딥트 31 피치버는 잠자는 동안에도 890칼로리를 태워준다고 하니까 너무 쫄깃하지? 너무 쫄깃하지 않아? 이유를 알려줄게. 바로 이 피치번 한 알에는 돌와잎에서 추출된 액티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대. 이 액티포닌이 한국, 미국, 일본, 중국 4개국에서 특허 등록된 성분이라는데 체지방 감소 효능이 있어가지고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원료로 인정까지 받았다는 거야. 뿐만 아니라 이 성분은 임상연구에서도 세 가지 유형의 복부 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까지 발견했대. 이러니까 890칼로리 버닝이 쌉 가능한 거 아니겠어? 여기에 플러스 궁금러들,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기운 없을 때 많지. 피치번에는 비타민C부터 비타민B1, B2, 게다가 총 11가지의 기능성 성분까지 함유되었다고 해. 그래서 일상에서 다양한 비타민들을 챙길 수 있으니까 없던 에너지도 생기겠어.
궁금러들. 자, 그럼 이제 이 핑크 케이스 안에 숨어있는 피치반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지? 궁금러들, 얼른 와봐. 이제 개봉할 거야. 너무 귀엽잖아. 이렇게 복숭아 모양의 분홍색 캔디처럼 생겼어. 나처럼 핑크핑크하지? 그리고 또 사실 내가 인간 복숭아잖아. 어때? 나랑 잘 어울려? 완전 복숭아 그 자체 향이다. 뭐한입 베어 먹고 싶은 그런 향이랄까? 너무 향긋해. 하루에 한 알? 물과 함께 먹어주면 끝이야. 목 넘김이 진짜 좋다. 입안에서 복숭아 향이 막 감돌아. 나 지금 먹었으니까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체지방 890칼로리를 태워주겠지?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. 근데 말이다. 이거 아무 때나 먹어도 되지만 잠자기 전에 먹으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해. 잊지 마. 실제로 이거 먹고 효과를 봤다는 찐 후기들이 정말 많더라고. 내가 몇 가지 소개해 줄게. 첫 번째 후기는 이거 먹으면서 매일 아침에 공복에 몸무게 쟀는데 체지방률이 매일매일 0.2 또는 0.3kg씩 줄다가 일주일 만에 1kg 빠지는 거 보고 친구들도 다 구매했어요. 식단은 조절하고 운동은 안 하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나 봐요. 너무 부럽다. 우리 친구 효과 제대로 봤네. 자, 다음 후기. 확실히 붓기 조절에 도움이 되고 또 BMI를 측정해 보니 체지방이 적게 측정됐어요. 통통 붓고 소화 능력이 저조할 때한알 챙겨주면 화장실도 편히 갈수 있어 다섯 통째 먹고 있습니다. 대박! 다섯 통이나 먹었다니. 효과는 정말 믿고 먹어도 될 만하지? 후기들을 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. 토요일 밤 촬영이 끝난 후에 회식한 날한 알만 먹고 자면 확실히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다음날 차이가 약간씩 느껴지더라고. 그렇다고 너무 피치범만 믿지 말고 간단한 운동까지 함께 병행해서 다이어트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효과를 볼수 있을 거야. 궁금러들, 이제 곧 연말이잖아. 연말에 뭐할 거야? 커플 여행도 가고, 친구들이랑 모여서 파티도 하고, 그럴 때 예쁘게 차려입고 인생사진 건져야 되잖아?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관리해야 돼. 딥트 3일에 딥트 3일 피치번으로 달콤하게 체지방 태우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자. 약속!